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 1월 6일 벌써 1년을 시작하자 일주일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금요일이네요. 저는 내일 서울 갔다가 모레부터 또 중요한 일을 서울에서 처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혹시 강의를 못할 것 같아서 오늘 땡겨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일이 빨리 풀리면 와서 다시 강의를 하고 안 풀리면 계속 서울에 한 일주일 있어야 되니까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번에 약속드렸던 사진 잘 찍는 법, 이거 사진 잘 찍는 법, 그죠? 김영사에서 나온 제가 썼던 책입니다. 여기에 오늘 시작을 할 텐데 지난번에는 프롤로그를 했고 오늘은 작가의 변, 작가의 말,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사진 잘 찍는 법에는 총 69꼭지의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좋은 작가를 꿈꾸는 이들의 이상이 현실화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누구나 좋은 작가가 되고 싶다, 그죠? 좋은 작가는 못 되더라도 일단 작가라도 되고 싶다, 그죠?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 길을 크게 사진의 길과 작가의 길로 나눴습니다. 이 책 전체를 400페이지에 넘는 책을 반은 사진의 길, 반은 작가의 길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예요. 사진이 가야 할 길과 작가가 가야 할 길을 광의로는 같지만 큰 뜻으로는 같지만 협의로는 전혀 다른 목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협의입니다. 협의. 경상도 사람이 돼서 협의 이렇게 발음하는데 발음이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 참 잘 알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둘은 시작부터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돕기도 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서로가 일치되어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부조화에서 조화로가는 삶과 닮았습니다. 작가의 길하고 사진의 길이 비슷한 길 같지만 사진이 작가와 일체화되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죠? 내가 찍는다고 해서 바로 자기가 찍은 사진이지만 자기의 내면을 송두리째 드러내지 못하는 사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가는 길과 작가가 추구하는 바가 합치되는, 일치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진의 길과 작가의 길이 조화롭게 일치되어가는 과정을 의식하지 않고도 자연스레 몸에 회도록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작가와 작품이 조화롭게 완성을 이루어 한 사람의 작가로 생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런 고민이 있겠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썼지만 읽을 때는 책장에 일리는 아무곳이나 펼쳐 읽어도 좋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챕터를 60개 나눠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어야 돼 하는 강박관념 없으셔도 됩니다. 아무데나 열어서 읽으시면 그 챕터 나름대로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전체를 읽고 모자이크 퍼즐을 맞추듯이 책이 한 권이 머릿속에 입력되도록 그렇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글도 그렇게 썼고요. 글의 앞뒤가 연계될 때도 있지만 대개는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퍼즐을 맞추듯 자신의 작품이 자신이 관련되는 지점을 의식하면서 읽어나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진 작가로서 어디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가면 정말 훌륭한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정치하시는 모 어른이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세무고시 다 합격했던 그런 분이 계시죠. 그분한테 어머니들이 물었어요. 의원님,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면 된다 그랬어요.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모르는 것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죠? 전체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뜻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고개를 끄덕이고 그랬습니다. 사진 잘 찍는 법은 아마추어와 프로 모두를 위해 쓴 글이지만 좋은 작가를 탄생시키기 위한 바이블 같은 경전이기도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작가라 할지라도 살다 보면 좌표를 잃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20대, 30대 작가들 참 많아요. 사진 하겠다고 한 사람. 한 40대쯤 되면 반주로요. 50대 되면 또 반주입니다. 한 60대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진 하는 친구들이 거의 사진을 놓게 되죠. 근데 저는 60대에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60에 쓰고 지금 60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 여전히 사진밖에 할 줄 모르는, 그죠? 사진만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또 사진만이 내가 숨쉬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생을 사진을 해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약간 다를 거예요. 직장이 있든지 그 꼭 저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 또는 이제 길을 잃은 프로페셔널들 이런 분들에게도 하나 자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아마추어는 물론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현직 사진가 역시 좌표를 읽고 헤맬 때나 자신의 좌표를 새로 잡아야 할 때 나침반을 들듯 아주 유용한 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수도 없이 좌절하는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확신에 찬 제안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60년 60 중반이 되도록 사진을 열심히 하면 중간에 흔들림 없이 해왔을 것이라고 대충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이 어렵고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계의 유지가 무지무지 어려울 때마다 다른 걸 할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달란트가 사진이니 이것으로 끝장을 보자 이렇게 자기를 추스리면서 온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서 뭐 굴하지 않고 이리 왔다 이런 게 아니고요. 끝없는 좌절과 실패를 겪으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 맥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뭐 줄기차게 왔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갈등 속에서 자기를 또 추스리고 추스리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죠. 그죠? 환갑이 된 저는 지금 저는 환갑보다 지금 65세가 되었으니까 환갑을 넘어섰다 그죠? 환갑 때 쓴 거예요. 환갑이 된 저는 이제 살아도 작가, 죽어도 작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처절한 고독과 자신과의 투쟁을 먼저 겪은 작가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처럼 이런 고민을 하는 작가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마추어, 프로, 뭐 또 세미프로 다 포함해서 사진을 하다가 중도 포기할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작가로 살아가는 외롭고 고독한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로서는 더 이상 감사할 일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힘을 내시고 같이 사진을 하는 동지로서 함께 좋은 작품을 만들고 서로 부추겨주고 또 힘내라고 응원도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다 그죠? 우리는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독을 선택한 거예요. 작가다 이러는 순간 작가는 이미 고독을 선택한 겁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많은 사람이 알아줄 것 같지만 실제는 몇 사람 안 알아주거든요. 그죠? 그 고독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 고독을 견디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나 그 고독이 바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고독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다. 제가 써놓고 참 잘 썼다는 게 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독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얼마나 참 처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예술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투사해내고 그죠? 그런 거죠. 그죠? 사랑하고 연민하는 나의 버치자 여러분의 버치기도 한 모든 예술가의 고독에 이 책을 바칩니다. 이렇게 해서 김홍익 작가의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열면은 6페이지니까 이제 8페이지가 되겠다 그죠? 8페이지를 열시면 차례가 나와 있어요. 차례는 크게 일부 사진의 길, 일부는 사진의 길에 챕터가 쭉 나와 있고요. 또 한 장 넘기면은 그 다음에는 작가의 길 해서 챕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공부하시기 전에 챕터 1번이 사진과 사진기, 형식과 내용, 셔터와 조리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결혼 심할서와 단편 소설 뭐 이런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작가의 길에는 What and How,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원한 현재와 시간의 연착 뭐 이런 주제로 해서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한 69꼭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일단 한번 이 챕터만이라도 차례만이라도 한번 훑어보십시오. 책은요 사서 읽는 것도 있지만 어떤 책은 책을 사서 제목을 가만히 맨날 며칠 읽으려고 이제 뭐 청소하고 이러면서 제목을 보잖아요. 책을 읽기 전에. 그러면 대체로 무슨 이야기가 쓰여 있을지 감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그렇다 치면 발췌독을 하는 거예요. 싹 다 읽지 않습니다. 부분 읽으면서 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아니면 서문과 이제 그 에필로그를 읽는다든지 그러면서도 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죠. 그죠? 공부하는 요령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의 차례를 한번 훑어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예습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무슨 말을 써놨을까 이런 것도 상상해 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저 뒤에 가서 에필로그하고 사진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 책은 사진의 길, 일부 사진의 길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페이지가 15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그는 제가 서울 출장을 다녀와서 또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한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 이제 본방이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책의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저와 함께 공부를 해나가면서 또 오늘은 사진 한 장이 되어 있지만 그 공부하면서는 사진 여러 장을 띄우면서 예제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흥미진진하게 기대를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좋은 기회가 되고 좋은 작가가 많이 나오는 그런 사진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